그때 상점을 다 거의 다 한 2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들은 얘기해 주었어. 그 문제 과정에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다 살려달라고 문이 두드리는데 네. 그 자들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문 열어줬으면 다 살지. 예. 수상자들 병동을 쭉 돌고 나서 1시 반 간담회, 유가족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판단을 해주세요. 사실 사체하고는 상관없죠. 사체야 어차피 여기에 냉동실이 없으니까 어차피 사체는 그 병원에 아, 두 번에 걸쳐 휴지를 붙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 세 번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은 가서 직원이 가서 뛰어냈으니까요. 세 번째 붙인 것을 갖다가 못 뛰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붙인 게 몇 시점? 지금 또 까만 거가 좀 나와요. 까만 거 안 나와요. 现在 就是 怎么说的 要等待政府处理 病先治好再说，主要是病治好。我是。 너무 정부에서 우리 외국인 불법 체류자라는 시문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무자별 공격하고 또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요구상대로 이 야만적인 단속 주망 그리고 중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속만 해서 해결되는 안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중노동자의 정책에 대해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뭐 법조차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법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들 이주 노동자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이제 정부의 진상 규명 작업이 좀 왜곡된 방식으로 방화 이런 쪽으로 맞춰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정부의 진정한 책임 인정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왔고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주 보호소로 재이송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든지 시신 부검 가족 동의 없이 진행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계속 여기서 투쟁을 조직하고 내려왔고요. 명확히 구분하고 다시는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자로부터 처벌하고 단속했던 법무부 장관은 적각 퇴진해야 하고, 여수외국인당 소장은 그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좀 마음은 있지만 고용 그 허가제도에 아직도 좀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내몰리고 쫓기고 그런 반인권적인 반노동권적인 그런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양산해온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 추방 중단과 전면 합법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전면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유가족이 분노한다. 법무부 장관 편나라.